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책 소개와 별도로 앞으로 공부합시다 영상으로 나누게 될 DSM-5에 대해서 개괄적인 안내를 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당연하고 심리학 중에서도 특히 전문적인 심리평가를 담당하는 임상심리죠. 이런 정신건강 쪽에 계시는 분들이나 다양한 심리검사를 활용하는 상담 분야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정신건강 쪽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 들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관련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DSM-5를 공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목적은 일단 제가 계속 이 내용들을 상기시키고 또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 DSM-5를 공부해서 시험을 쳐야 하거나 전체적인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이 보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는 예전에 시험 공부하면서 제 목소리로 이 자료를 다 녹음을 해서 차에서도 듣고 또 이동하면서도 듣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 방법으로 앞으로 나누게 될 DSM-5 공부합시다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참 공부할 때 만든 이 자료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인터넷 카페에 올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원본이든 변형시킨 자료든 엄청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영상에서 제공하게 될 자료의 원본 주인이 저임을 밝힙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저 자료 어디서 봤는데 하실까봐 말씀드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냥 이렇게 안내만 하고 가기엔 아쉬우니까 DSM-5 전체 그림을 한번 쓱 훑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일단 DSM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신장애 진단 분류 체계 중 하나입니다. 2018년도 현재는 DSM-5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할 당시에는 DSM-4 버전과 5 버전을 같이 사용하고 있던 때라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DSM-4 버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아주 가끔 간단하게 언급하기도 하겠지만, 주로 대부분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DSM-5 버전을 다룰 것입니다. DSM-5에서는 크게 총 20개의 범주에서 정신장애를 진단 분류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안장애. 5개의 세부 종류가 있어요. 범불안장애, 공포증, 공황장애, 분리불안장애, 그리고 선택적 무언증, 선택적 함구증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강박 및 관련 장애가 있습니다. 5개의 세부 종류가 있습니다. 강박장애, 신체 변형장애, 저장장애, 모발 뽑기장애, 피부 벗기기 장애. 그 다음 세 번째,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5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 반응성 애착 장애, 탈 억제 사회 관여 장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울 장애가 있습니다. 총 세부적으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요 우울 장애, 지속성 우울 장애, 기분 부전 장애라고도 부릅니다. 월경전 불쾌 장애,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 자, 다섯 번째로 양극성 및 관련 장애가 있습니다. 총 3가지 세부 종류가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 1형, 양극성 장애 2형, 기분 순환 장애. 네. 그다음 여섯 번째,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가 있습니다. 물질 관련 장애에는 물질 사용 장애가 있고 물질 유도성 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물질 관련 장애는 도박 장애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성격 장애, 인격 장애라고도 부르죠. 크게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A타입에는 편집성, 정신분열성, 정신분열형, B타입에는 반사회성, 경계선, 히스테리성, 자기애성, C타입으론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정신분열,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부릅니다.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 혹은 정신병적 장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총 7개의 세부 종류가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네, 조현병이죠. 그 다음 분열정동장애, 정신분열형장애, 단기정신증적장애, 망상장애, 분열형성격장애, 약화된 정신증증후군 있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성기능장애, 지금은 성기능부전이라고 부르고요. 열 번째, 성도착증, 지금은 변태성욕장애라고 부릅니다.
11번째 성불편증, 성별불쾌감이라고도 부르는데 자세한 더 세부적인 종류는 다음 세부 영상 찍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째 신경발달장애, 총 6개의 세부 종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지적장애, 정신지체라고 예전에 불렀죠. 이런 지적장애, 그 다음 의사소통장애, 자폐 스펙트럼장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ADHD라고 부르죠. 특정학습장애, 운동장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째 파괴적 충동통제 혹은 충동조절 및 품행장애가 있습니다. 총 6개의 세부 종류가 있고요. 첫 번째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간헐적 폭파장애, 방화증, 도벽증 있습니다. 14번째 배설장애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세부 종류가 있고요. 유뇨증, 유분증 있습니다. 15번째 급식 및 섭식장애, 총 6개의 세부 종류가 있고요. 신경성 폭식증, 신경성 거식증, 폭식장애, 뭐 과식, 대식장애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다음 이식증, 반추장애,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급식 장애라고도 부릅니다. 16번째 해리장애, 총 3가지의 세부 종류가 있습니다. 해리성 정체감 장애, 다중인격 장애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해리성 기억상실증, 그리고 이인증, 비현실감 장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7번째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총 4가지의 세부 종류가 있고요. 첫 번째 신체 증상 장애, 전환 장애, 질병 불안 장애, 허위성 장애가 있습니다. 18번째 수면 각성 장애, 총 4가지의 세부 종류가 있습니다. 수면 각성 장애, 호흡 관련 수면 장애,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 수면 이상증 이렇게 있습니다. 19번째는 신경 인지 장애가 있습니다. 총 세부 종류 2가지가 있고요. 선망 그리고 치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번째는 이제 기타 정신장애 혹은 기타 정신질환이라고 부른데 이것도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영상을 따로 찍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 목차만 쭉 한번 살펴봤어요. 앞으로 다루게 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걸 다루게 될 것인지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영상, 다음 공부합시다 영상에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